구미에 있는 한 화학약품 공장에서 염소로 추정되는 이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2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6년 전에도 염소 가스가 누출돼 16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GMC 코리아. 표백제 등을 만드는 이 공장에서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염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악취를 맡은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들의 신고로 화학방제센터가 출동해 8분 만에 밸브를 차단했지만 인근 공장 직원 26명은 따가움과 어지럼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경당국은 유해가스를 정화시키는 일종의 굴뚝 역할을 하는 배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염소가스가 생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흡착을 못하고 그냥 대기 중으로 내보냈던 거죠. 그래서 노란색 연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GMC 코리아의 전신인 구미케미칼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염소가스가 누출돼 가스를 마신 160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이번에 유출된 것은 염소가스보다 유해성이 덜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염소가스가 누출된 게고, 지금은 염소가스를 중화시키는 그 잼산 소다다. 소다의 그 농도가 진해서 가스가 된 거예요. 경찰과 환경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유출된 가스가 어떤 것인지, 양은 얼마나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